이재덕 목사와 이종명 목사가 제41회기 뉴욕 교회협의회 신임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당선됐습니다. 이들은 교회 화합과 소통하는 교회협의회를 약속했습니다. 뉴욕 사랑의 교회 이재덕 목사는 지난 10월 27일 뉴욕 효신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서 출석 인원 111명 가운데 81표의 찬성표를 받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이 목사는 화합하는 교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하고 어차피 우리는 뉴욕 이민의 순례의 길을 같이 가야 할 대상들인데 좀 오해가 있으면 화합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교계가 신명나고 평강이 넘치고 서로 만남의 기쁨을 이루는 그런 교계 그리고 동포 사회가 지금 어렵다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는 목회자 또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으로 당선된 뉴욕 강성장로교회 이종명 목사는 9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로써 이 목사는 뉴욕 교협에서 두 번이나 부회장직을 맡은 첫 번째 목사가 됐습니다. 평신도 부회장에는 관례에 따라 교협 이사장인 박영진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이 밖에 신임 임원진으로 총무의 김희복, 서기 한기술, 부서기 이철희 목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또 협동총무회는 박맹준, 송일권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가 각각 봉사합니다. 교협은 이날 선거와 관련된 두 가지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 부회장 당선 시 총회 재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득표 조항을 과반수로 완화시켰습니다. 또 회장 후보에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효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협은 이날 교협활동에 앞장선 한인동산장로교회 이풍삼, 뉴욕신일교회 박맹준, 선한목자교회 황영진 목사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